안녕하세요. 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 111번째 아두이노 MRI 프로젝트입니다. 이번엔 커널 스페이스하고 유저 스페이스란 말을 화두 삼아서 얘기를 좀 시작해 볼게요. 요 커널이란 말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요 하드웨어 CPU한테 I/O를 열어주는 그 인스트럭션을 주는 그런 거를 우리가 커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 커널을 쓰게 되면은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경유해서 하니까. 그거를 이제 요 비글본 블랙, 우리가 해오던 비글본 블랙의 예를 들어보면은 간단하게 요 비글본 블랙은 암 콜텍스 A 하고 PRU를 합쳐서 요 칩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요 라스베리 더하기 알두이노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근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요 알두이노 같은 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프로그래머블 런타임 유니트라고 PRU라고 이름을 따로 붙였어요. 그러한 요 비글본 블랙에서 방금 얘기했던 커널 스페이스에서 작업을 하면, 즉 콜텍스 A의 라스베리 같은 리눅스에서 작업하는 거니까, 즉 리눅스 커널에서 작업하는 거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반면에 유저 스페이스에서 하게 되면, 즉 사용자 공간에서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들어가서 하면은 시간이 상당히 빠르죠. 즉이 디지털 한번 켰다 껐다 하는 시간 자체가 5 나노 세컨드, 뭐 5억분의 1초인가요? 엄청 짧죠. 반면에 방금 했던 요암 콜텍스 A에서 리눅스 커널을 써서 하면은 그때는 시간이 좀더 걸리죠. 약한 40배 더 많이 걸리네요. 200 나노 세컨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이정표에서 보면은 이렇게 쭉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 이정표가 간단하게. 요 얼마 전에는 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암 콜텍스 R하고 암 콜텍스 M4를 좀 소개를 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요 비글본 블랙을 하는 거죠. 물론, 이것도 지워야 되네요. 요 NMR 센서라고 이름을 붙였죠. 간단하게. 그거는 이제 요 진짜 초전도 자석 같은 거는 아니고 너무 비싸니까 요 연구 자석을 써가지고 간략하게 만든 거죠. 간략하고 싸게, 작게 센서라는 말을 붙였어요. 왜냐면 우리가 사물 인터넷을 갖고 하니까. 그리고 동시에 또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인터넷을 써서, 즉 리모트로 한다는 얘기죠. 그걸 웹 앱으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죠. 물론 MRI 센서도 해야 되고요. 지금 방금 전에 본 것들은 보면은 전부 알두이노 우노 하나 빼놓고는 전부 암 콜텍스죠. 암 콜텍스 A나 R이나 M이죠. 애플리케이션, 리얼타임, 또 머신. 그래서 요암 콜텍스를 갖고 우리가 하는 건데, 보면은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니트하고 다음에 CPU를 하는 거죠.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니트는 가장 기본적인 스레드, 가장 기본적인 실행 단위죠. 스레드가 어떤 코어에서 도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왕이면 NMR이나 MRI 같은 과학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CPU는 그걸 이제 묶어서 프로세스로 돌릴 때, 그때도 역시 NMR의 어떤 프로세스 또는 MRI의 프로세스와 관련된 걸로 프로그램을 짜서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필요하니까 그거는 요 CPU나 또는 SoC에 설치하면 되겠죠.
앱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요 MCU에 진행된 스레드나 CPU에 진행된 프로세스를 우리가 계속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갈 수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얻어라 하는 건 이제 타스크가 되겠죠. 요 스레드나 프로세스보다 좀 큰 거, 큰 타스크, 임무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됐으면 이제 뭐 분석하자 또는 MRI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리자 그런 타스크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NMR이나 MRI하고 연관시킨 프로그램을 짜려고 그래요. 근데 요 콜텍스 A하고 콜텍스 요거죠 또는 콜텍스 M을 그 두 개를 한꺼번에 묶은 칩이 작년에 나왔어요. 그 STM사에서 그거는 이제 요래 생겼는데 즉 콜텍스 A하고 콜텍스 M 두 개를 하나의 칩에 넣는 거죠. 근데 요거는 방금 전에 봤던 그 비글본 블랙은 콜텍스 A에다가 PRU라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의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넣은 거였는데 요 ST 사건은 콜텍스 M을 넣었죠. ARM 콜텍스 M을. 그래서 그거는 그럼 ARM 콜텍스 R은 왜 없냐? 아직 없죠. 아직 안 나왔죠. 그건 이제 당연히 요 마이다스의 손에 의한 자유시장 경제의 시장 상황에 따라 가는 거겠죠. 우리 프로젝트 제목을 알두이노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IoT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좀 범위가 넓게. 그리고 방금 전에 했던 얘기들을 커널 스페이스하고 유저 스페이스는 요 커널 스페이스를 쓰려면은 커널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시스템 콜 같은 걸 해야 될 거고 그것도 좀 몇 가지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유저 스페이스를 쓸 때는 그 스레드의 라이브러리를 써야 되니까 이것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즉 MCU하고 CPU하고 그 다음에 앱의 관점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점에서 볼 때 결국은 요 스레드란 말하고 요 프로세스란 말을 좀 구분을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스레드하고 프로세스를 좀 구분해서 보면은 이런 얘기가 되겠죠. 프로세스라는 거는 그거는 어떠한 데이터를 프로그램이 처리하는 그러한 파일들이 관련이 되겠죠.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보고 스레드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실행 단위 그거는 말하자면은 어떤 레지스터 그 메모장 같은 메모리잖아요. 거기다가 디지털로 1도 넣고 0도 넣고 막 그러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들을 할 때 스택을 포함한 게 되겠죠. 이 스택이란 말은 마치 접시로 쭉 쌓아놓고 위에서부터 빼가지고 설거지 하듯이 맨 위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 메모리를. 그래서 이 프로세스란 말하고 스레드란 말을 그렇게 좀 우선은 쉽게 구분하고 방금 얘기한 뭐 프로세스라는 건 사실 프로세서에서 몇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실행 단위들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돌리다가 저거 돌리다가 또 다시 요거 돌리다가 시간이 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거는 타임 쉐어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면은 방금 얘기한 요 파일하고 코드 데이터를 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실행 단위인 스레드를 돌려줄 메모장 레지스터하고 스택 그것들을 뭐부터 할까 쭈르륵 접시 쌓아놓고 하나씩 꺼내서 설거지 하듯이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런 스레드가 이렇게 시간의 타임 쉐어링 시간을 깔라가지고 이거 하다가 그거 하다가 다시 또 이거 하다가 또 저거 하다가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요거를 한꺼번에 하는 게 좋겠죠. 요렇게 즉
코드 데이터 파일은 공유를 하고 각각의 스레드가 다른 메모장을 갖고 하는 거죠. 레지스터, 다른 레지스터를 갖고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프로세스다. 고 지금 얘기하는 프로세스는 멀티 스레드, 멀티 스레디드 프로세스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용자 공간에서 프로그램 하는 거를 유저 레벨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는 굉장히 빨리 처리할 수 있었잖아요. 그 방금 저 비글본 블랙의 PRU에서 봤던 것처럼 5나노세컨드, 5억분의 1초밖에 안 걸렸잖아요. 요 유저 레벨에서 하면은 빠르다. 싱글로 해도 되고 멀티로 해도 되고. 근데 만약에 요거를 그 프로세스가 여러 개다, 뭐 쿼드코어다, 그러면 각각 다른 스레드를 동시에 유입다 해가지고 네 개를 한꺼번에 다 돌릴 수가 있겠죠. 타임쉐어링 안 하고. 그래서 요건 멀티코어의 멀티 스레디드 프로세싱을 할 수도 있겠죠. 그 경우에는 당연히 각 코어에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공용 메모리들을 갖고, 각자의 메모리를 갖고 그것들을 또 나눠주는, 공유하는 쉐어드 메모리를 갖고 하겠죠. 그리고 그거는 이것들끼리 서로 대화하기 위해서 버스 인터페이스를 있어야 되겠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되겠죠. 아키텍처. 지금 요 제목을 아르두이노에서 IoT로 바꾸겠다는 얘기 지금 세 번째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웹 앱에서부터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됐잖아요. 그 웹 앱이 요 구글에 크롬북을 쓰면은 굉장히 저렴하고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는 포시아라고 구글에서 새로운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아이폰하고 같이 쓰기 위해서, 즉 모바일 아이폰하고 구글 크롬북 같은 거하고 랩탑하고 같이 쓰는 그런 포시아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요새 만들고 있잖아요. 한번 보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는 뭐 역시 CPU나 SoC에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콜텍스 A하고 R하고 M을 다 쓰게 되겠죠. 아직 R이 포함된 콜텍스 리얼타임이 들어간 그런 칩은 아직 안 나왔어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지만 요 콜텍스 M은 여기 있는 것처럼 하드웨어 매니지드 인터럽트를 하기 때문에 요 하드웨어로 돼 있죠. 요 네스티드 벡터 인터럽트 컨트롤러를 그래요. 컨트롤러 해가지고 그러한 하드웨어 인터럽트 장치가 있죠. 그게 콜텍스 M이죠. 그거는 비글본 블랙 방금 전에 본 것처럼 PRU하고 좀 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드웨어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그 콜텍스 M에서 가장 기본적인 실행 단위가 돌아가면 그게 바로 마이크로 컨트롤러로서 적합하겠다 하는 게 우리의 결론이죠. 암 콜텍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암에 대해서 조금 짤막하게 정리를 좀 해보죠. 암의 구조, 아키텍처. 32비트짜리가 있고 64비트짜리가 있어요. 요건 이제 암 아키텍처의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요 처음 거는 이제 원래 암 레가시, 그래서 암 버전 2부터 암 버전 6까지, 그 다음에 이제 콜텍스라고 부르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암 V6부터 8까지, 버전 6에서 버전 8까지. 버전 6는 머신 M이에요. 암 콜텍스 M. 그 다음에 요게 쭈루루 가다가
리얼타임이 되죠. 버전 8부터는 그게 일로 오면은 ARM 콜텍스 버전 8이에요. 8인데 이제 A죠.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여기는 레가시고 여기는 머신 있고 그게 쭉 가다 리얼타임이 되고 그게 애플리케이션이 되죠. MRV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제 64비트까지 그렇게 변화를 하죠. 그래서 A는 뭐 그냥 그 버전 V8에서 V8.6까지 전부 애플리케이션이 조금씩 차이가 나겠죠. 이거 저번에 본 건데 여기 중요한 대목이 이제 요 부분 CMC스 드라이버하고 요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레이어. 그러니까 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이러한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레이어를 갖고 그거는 CMC스 드라이버가 드라이버 한다는 얘기죠. CMC스란 말은 콜텍스 마이크로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스탠다드. 이 말을 좀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MC스. 그거를 요 STM 회사에서는 그냥 쓰죠. 거기 요 ID 있잖아요. 그 개발 툴. 그니까 요거는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요거 시간이 걸리겠는데 요것도 키면. 그러니까 알두이노에서의 스케치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구조로 돼 있어서 우리가 쓰기 굉장히 편하다. 이러한 실시간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요거 이제 시작할 거예요. M0부터 그러니까 이쪽부터 M0부터 M4까지 뭐 M7도 있고 그런데 뭐 M4면 충분하지 않을까 결국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ARM Cortex M이 방금 전에 그 버전에서 ARM 버전에서 본 것처럼 R 리얼타임으로 가죠. 리얼타임의 뚜렷한 차이점은 원래 코어가 있는데 그거랑 똑같은 놈이 또 하나 있어요. 이 놈이 하는 일은 얘가 시간이 어긋나지 않나 틀리지 않나 그거를 감시하는 거죠. 여러분 주로. 그래서 이 한 놈 똑같은 놈이 다른 원래 프로세서를 감시하는 거. 그거를 이제 락 스텝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락 스텝의 형태를 갖고 있고 그거는 이제 요 진행하는 요 프로세서가 메모리를 프로텍션 해주는 거죠. 메모리 프로텍션 유니트가 있고 틀리면은 고쳐주고 에러 코렉팅 코드를 내놓죠. 그렇게 보장을 시킨 거예요. 요 놈이 제 시간에 제대로 동작하도록. 그 다음에 이제 콜텍스 A로 넘어갔었죠. 맨 아까 본 거. 여기 너무 복잡해서 금세 잊어버렸을 것 같아가지고. 요 부분이요. 그러니까, 여기 콜텍스 M 다음에 콜텍스 R 다음에 콜텍스 A.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버전으로 보면, 여기서 M은 버전 6부터고, R은 버전 8부터고, 그 다음에, 그게 버전 8이 쭉 넘어가죠. 위로 올라가죠. 그 콜텍스 A가 버전 7에서부터 8까지죠. 특히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뭐, 부동소 수점 이런 게, 플로팅 포인트 같은 게 들어간다는 그 얘기고, 그것들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를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A5, 7, 32, 35, 또 라스베리 53 그런 식으로 만든 걸 우리가 콜텍스 A의 프로파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쪽은 버전이고 이쪽은 프로파일이죠. 구분이 되죠? ARM 버전 8이 콜텍스 A35로 만들었다. 이런 프로파일로. 그 프로파일이 여기 나오죠. ARM 버전 8A 요거네요. 요거에 대해서 실제 생긴 모습은 요렇다. 뭐 쿼드 코어로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치가 들어 있다. 요런 얘기가 되겠죠. 빨리빨리 했어요. 그래야 이제 잊어버리지
전체를 하나를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조가 어떻게 되냐를 보려면 이제 아키텍처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전에 본 건데, Instruction Set Architecture로 본다 이거죠. ISA. 그 다음에 Micro Architecture. 이건 좀 하드웨어스러운 거죠. 이쪽은 소프트웨어, 이쪽은 하드웨어. 여기 마이크로 아키텍처에서 콜텍스 M 프로파일일 경우에는 Nested Vector Interrupt Controller 해서 이거 하다 저거 세우고 저거 하다 저거 세우고 또 딴 거 하고 막 이러는 거죠. 복잡한 거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거는 요거죠. 내가 길을 건너려면은 차를 세워야 되잖아요. 내가 건너려면 세워야 되잖아요. 물론 육교가 있으면 건너면서 안 세우고 차도 가고 나도 건널 수가 있지만은 일반적인 거는 차를 세워야 내가 건너가잖아요. 그게 이제 인터럽트죠. 그게 막 베베 꼬이게 된 걸 이제 네스티드라고 얘기를 하죠. 네스티드 벡터 인터컨트롤러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드웨어. 그리고 일반적인 이러한 암 기술의 모든 콜텍스 ARM 요 세 가지는 전부 일반적으로 요런 구조를 갖고 있죠. 가운데 이제 프로세서가 들어있고 버스가 쭉 내려가죠. 빠른 버스, 느린 버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좀 중요한 빨리 돌아가야 되는 장치들, 메모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 밑에는 주로 페리페랄들, 주변 장치들이 주로 이제 대화하는 거죠. I/O죠. 그런 장치들이 들어가 있죠. 요거는 가끔가다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는 결국 알두이노하고 뭐 크게 다르진 않죠.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죠. 우리가 사용할 칩들을 좀 대략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그 칩한테 뭘 시킬까? 어떤 NMR이나 MRIE를 시킬까? 그걸 이제 흔히 CPU에서는 프로세스라고 생각할 때 그것들이 어떤 것들을 시킬까 하는 거하고 그 원리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걸 좀 보도록 하죠. 앞에 두 개 한 번쯤 좀 봤어요. 즉 고주파를 발생시켜가지고 그 펄스를 NMR 프로브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 전에 이런 과정이 있죠. 원자핵이 전자 안에 자석 안에 들어가면은 그 원자핵이 이렇게 자석으로 행동하죠. 그걸 우리는 진환 효과라고 그랬고, 그거는 양자역학적인 효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요 그러한 자석 같이 행동하는 원자핵들은 이 밖에 있는 자석의 방향하고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자석이 요 자석의 밖에 있는 자석의 방향하고 좀 틀리게 놓인 거, 즉 원자핵 스핀이 돌아가는 방향 하고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요런 식으로 토크 돌아가는 힘을 받죠. 뭐 써보면 이런데 요렇게 돈다는 얘기죠.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세차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요게 돌아가는 거 요인을 써보고 요게 사실은 양자역학적인 효과인데 그냥 고전적으로 본 거잖아요. 그 고전적으로 봐도 되냐 하는 거를 요 당시에 요 NMR로 노벨상 받은 한 분, 요 브로크란 분이 아 그냥 고전적으로 봐도 돼 해서 운동 방정식으로 기술한 게 그게 브로크 방정식이었죠. 요 브로크 방정식은 MRI 하는 사람들이 MR 피직스 그러면서 하는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미네소타 대학에서 준비해놓은 그걸 좀 우리가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브로크 방정식을 다루기 위해서. 그래야 영상이 어떻게 나오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시뮬레이션 해서. 근데 우리가 정작 알아야 될 거는 요 라모아 주파수, 요 오메가 2파이 곱하기 F 주파수잖아요. 그래서 요 라모아 주파수가 자기장, 요 자석 세기에 비례한다는 거, 그거를 알면은 충분한 것 같아요. 충분하다기보다는 그런 대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방금 전에 원자핵 스핀에다가 펄스를 주는 거죠.
그 스핀이 뺑뺑 돌아가는 놈을 채찍질해서 획획 돌려주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가서 걔가 이렇게 확 자빠지겠죠. 자빠지는 순간에 같이 돌면서 보면은 그냥 이렇게 자빠지는 것만 보이겠죠. 실제는 자빠지면서 돌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돌면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건 같이 돌을 회전자표기에서 본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돌아가는 걸 밖에서 본 거예요. 이 빨간 거는. 그 밖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코일이 있으면은 발전이 돼가지고 전기가 나오겠죠. 그때 왜 이런 모양이 나오냐 하는 거는 조금씩 더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꺼번에 다 전체를 큰 윤곽으로 빨리 얘기하니까 여기서 아직은 그 얘기하기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모양만 먼저 보고, 요 양자역학 얘기도 몇번 했으니까 그냥 전체 모양만, 아, 사실은 그 지만 효과가 요러한 식의 양자역학적인 효과다 하는 거. 양자역학이라는 거는 지금 모 아니면 도잖아요. 이것도 되고 모든 각도가 되는 게 아니고 곧바로 서거나 곧바로 뒤집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모 아니면 도잖아요. 양자화 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에 이완 시간, 요 부분도 지금 이렇게 쫙 퍼지는 거는 T2라고 부르고, 이렇게 쫙 말려 올라가는 건 T1이라고 불러요. 실제는 요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지만 시간 차이가 좀 있겠죠. 그거는 결국 요 원자핵끼리 끌어당기는 거에 의한 거죠. 요것도 좀더 자세히 또 설명을 할게요. 지금 하여튼 30분 안에 전체 내용을 한번 넣어보려고 지금 그래서 상당히 좀 빨리 가야 돼요. 그다음에 MRI 경우에는 그러한 자석 사이에다가 또 다른 전자석을 두 개를 갖다 놓고 전류의 방향을 서로 반대로 해준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쪽 방향을 보면은 요 자장의 방향이 세지다가 점점 약해지다가 휙 방향이 반대로 세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장이 경사지게 되죠. 경사 자장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요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두 개의 스핀을 본다고 그러면은 요두 개가 다른 라모아 주파수로 움직이겠죠. 이 그림은 그냥 카피했기 때문에 똑같이 움직이는 걸로 보이는데 살짝 다른 주파수로 움직이겠죠. 주파수 1하고 주파수 2로. 그거를 주파수 공간에서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의 신호가 나오겠죠. 이게 그림이에요. 1차원적인 MRI 영상이죠. 그걸 이제 실제 초전도 자석에서 보면, 이거 제가 쓰던 건데, 보면은 이 NMR 현재 하는 거에서 우리가 이미징 장치만 추가하면 된다 이거죠. 이 경사 저장 장치를. 그 장치는 저번에도 한번 봤지만 이렇게 생겼죠. 간략하게 그리면 세 방향에 코일이 들어있는 거죠. 그거는 이렇게 두 방향씩 해서 세 방향으로 따로 코일을 갖다 놓으면 이러한 연구자석에서 가능하겠죠. 꼭 초전도 자석이 아니라도.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방금 전에 본걸 경사자장 코일이라 그런다. 간단하게 보면은 그게 공간 부호화를 한다. 바로 전에 그림에서 다른 라마 주파수로 도는 걸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방금 전까지 이제 MCU하고 CPU에도 뭘 시킬까? MCU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실행 단위인 스레드를 뭔가 시켜야겠다. NMR에서 또는 MRI에서. 그 CPU한테는 그걸 모아놓은 어떤 프로세스들을 좀 시켜야겠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진행되나 보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측면은 요 웹을 쓰는 웹 앱으로 만들어서 하자 하는 거를 얘기를 했었죠. 요웹 앱에 대해서 어떻게 작업하나 하는 거좀 윤곽만 좀 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웹 앱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프레임워크들을 썼잖아요. 익스프레스부터 가장 최근에 플러터까지. 그게 이제 모바일 위주죠. 대부분 다 모바일로 가요. 지금 모든 게. 안 가도 우리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간에 좀 느리죠. 이건 Node.js를 쓰니까 비동식이라서 좀 느리거든요. 그래서 웹 소켓이라는 어떤 핫라인을 둬가지고 파일들을 주고받자 하는 것까지 우리가 작업을 하기를 했고요.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요 자바스크립트란 언어, 그 다음에 Node.js라는 실시간 환경을 써서 우리가 하는 걸 몇 번 좀 했었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자바를 좀 써야 돼요, 결국은. 왜냐면 이쪽은 굉장히 간편하고 작은데, 만약에 CPU를 굉장히 많이 쓰는 일이라든지, 분석이 많다든지, 또는, 기업 수준의 어떤, 인터넷을 꾸밀려고 그러면, 웹페이지를 꾸밀려면은, 그때는 자바를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자바는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워크도 써야 되고. 그래서, 이 자바를 만약에 어느 정도 이쪽을 하다가 자바란 언어를 좀 하게 되면 이점이 그게 요 플러터라는 프레임워크 할 때 언어인 다트라는 언어를 하고 굉장히 가깝대요. 그래서 그런 순서로 하는 게 우리가 끌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요 모바일하게 하는 그 환경 또는 랩탑 같이 조그만데 뭐 핸드폰 같이 요 조그만 화면에 넣으려고 그러면은 거기는 이제 화면의 이 비율이 중요하잖아요. 요 화면의 비율은 특히 요 플러터에서는 요 프랙탈이라는 물리학의 원리를 써가지고 같은 비율로 계속 반복되는, 그러니까 눈송이, 눈꽃송이 같은 거 반복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프랙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또는 나뭇가지가 쫙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근데 우리 물리학에서는 이제 그걸 프랙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원리를 써서 어떤 화면 비율을 조절을 했어요. 요 플러터는. 그래서 요 조그만 화면에다 심지어는 MRI의 많은 영상까지도 우리가 담을 수 있겠다. 왜냐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늘리면 되니까. 필요한 거는. 요게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측면에서의 웹 앱을 만드는 전체 모양을 우리가 미리 한번 좀 본 거예요. 시간이 30분이 넘었을 것 같은데, 저부터. 네,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하고 의견 부탁드리고, 언제나처럼, 방금처럼, 이렇게 MCU, CPU, 그 다음에 앱, 요렇게 해나갈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